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JO를 시작으로 나노신 소재와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에이직랜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CJENM, 동아지질, NHN, KCP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먼저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매수해보고 싶었는데 관심이 가는 종목인데 어떻게 매수가 목표가 잡아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안내해 주실 테니까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이건희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첫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예, JO라는 종목인데요. JO.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2차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유일하게 탄소 나노튜브 제품을 풀 라인업으로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CNT 도전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CNT라는 것 자체가 탄소 나노튜브의 이제 약자고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삼원계 배터리 음극재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 소재로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음극재 CNT만 생각하시는데 네. 양극재에도 CNT가 들어가고요. 이제 탄소 나노튜브 기술은 양극재, 음극재 모두 다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JO가 이제 이게 2차 전지향 매출 작년부터 한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최근에 2025년부터는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가 그러니까 실리콘이 들어간 음극재 배터리가 음극재에 실리콘이 들어간 배터리가 이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네.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다 갖고 나왔는데 예전에 나노신 소재밖에 없었는데 지금 JO라는 회사가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이 회사도 음극재 쪽으로 지금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원계 그리고 또 최근에 주목받은 거는 삼원계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에도 LFP 성능 개선을 위해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네. 이제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두 종목 다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모두 다 적용된다는 부분 그다음 JO가 지금 상장 이후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JO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2차 전지 관련 종목 등에 또 발굴해서 소개를 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에이직랜드고요. 에이직랜드. 이 에이직랜드는 그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에이직을 그 설계 디자인하는 그 국내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 업체입니다. 글로벌 그 파운드리 업체 중에 이제 TSMC라고 있는데 그 국내 유일의 이제 공식 협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 파운드리 공정을 좀 사용을 해서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좀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문 기업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 디퍼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산자부의 국책과제 중에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 칩 모듈 개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루션 사업화를 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디퍼아이의 주관을 통해서 주관으로부터 TSMC와 그 에이직랜드가 함께 좀 참여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삼성전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AI 반도체 기술의 뉴로무핍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에이직랜드의 상승세가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접근을 해보기보다는 일단 저는 좀 더 조정이 나와주길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6만 9천 원 정도의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일단 6만 원 초반대 정도 내려오면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6만 원대 초반대 이제 뭐 접근이 한다 하면은 오히려 7만 원대를 목표가를 잡고 진행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직랜드를 첫 번째 종목으로 반 소장님은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네, 아까 JO에 이어서 이제 제가 원래부터 좋아했던 이제 나노신소재인데 네. 나노신소재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사실은 스타 종목이었죠. 급등을 네. 했는데 급등 이후에 지금 조금 이제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에 왔다. 14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매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네.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차트도 보시면 이 과정에
이제 여기 14, 15에 상당히 많은 수량들이 들어왔었죠, 그때. 그렇네요. 예, 그때 네. 물려있던 분들이 이제 좀 약간 이제 뭐 빠져나가는 그런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JO랑 투자 관점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JO보다 중요한 거는 나노신소재는 이미 대주전자 재료와 같이 더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CNT 도전제, 양극재용 CNT 도전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음극재도 마찬가지 하고 있고요. CNT 조전제에서는 거의 뭐 지금 독보적인 기업이었다. 저는 이제 나노신소재가 독주할 줄 알았는데 경쟁자인 제효가 생기면서 오히려 지금 가치도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효랑 똑같이 LFP 배터리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나노신소재도 시장 확대의 네.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 음극재 사용은 프리미엄 차종 중심으로 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고요. 실리콘 함량도 처음에는 5%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비율을 계속 높여가겠죠. 그래서 실리콘 비중을 나중에는 20에서 25%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때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진출해서 이제 공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까지 한 종목 더 이 관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을 갈 텐데 이 코롱 모빌리티 그룹 가져오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니지니님이 코롱 모빌리티 그룹을 며칠 전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 저는 그 단기적인 목표가 5천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5,500원에 좀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5천 원까지는 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코롱 글로벌에서 자동차 사업 부분의 인적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재상장이 된 업체긴 한데 네. 특히 이제 뭐 신차 판매 등의 뭐 여러 가지 오디오 판매 등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작년 매출액이 2조 4천억 정도 됐고 영업이익이 450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때 그 2.6%의 차량 판매가 좀 증가를 했고 심지어는 중고차도 9% 이상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좀 견인을 한 것은 아닌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에 대해서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긴 한데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의 흐름은 실적적인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은 지난 23일 때 현지 시간으로부터 고객사 그 로터스라고 있습니다. 네. 이 로터스의 전기차 부분이 계열사가 로터스 테크놀로지인데 이 로터스 테크놀로지가 나스닥에 좀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지금 굉장히 좀 부각을 받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연계점을 좀 살펴본다 한다면 그 동사가 작년 5월에 로터스와 공식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하면서 로터스 자동차 코리아를 좀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국내 로터스 공식 수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이 좀 급증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롱 모빌리티 그룹까지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지니지니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도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 뭐죠? 예, 일단 뭐 유한양행 갖고 나왔는데요. 유한양행. 오늘은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쉬는 모습으로 보이고 네,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대장으로 이끌어주고 있던 뭐 셀트리온 쪽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신약 관련돼서 알테우젠이 대장을 이제 역할을 했는데 오늘 한 3% 정도 조정을 받죠. 이제 일부 이런 부분들은 뭐 거래 정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요건 때문에 좀 약간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2월 14일 첫 출연해서 아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제 두 종목 중에 하나는 많이 빠졌고 하나는 많이 올랐는데 네. 예, 지금 유한양행도 제2의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미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기술료를 수취를 했고요. 마일스톤은 받았는데 받고 네. 있는데 이게 임상 3상이 통과되면 존슨앤존슨 이제 얀센 이제 자회사 그쪽에서 이결 렉라자라는 이제 폐암 치료제를 미국 시장에 1차 치료제로 등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5월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제 FDA 우선심사로 지금 지정이 됐다라는 게 23일 날 보도가 됐고요. 이게 알테오젠의 상승의 다음 타자는 어디냐. 이제 시장은 이미 기술 수출한 게 로열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다시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 기술 수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렉라자의 얀센이 이제 이것을 성공했다라는 뉴스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죠 사실 이때 네. 급락 이후에 지금 계속 그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충분히 그 전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오는 항상 근데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데 뭐 좀 주시하셔야 되겠지만 유한양행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도 제2의 알테오젠처럼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CJENM이고요. CJENM. 예, 먼저 이제 그 코롱 모빌리티는 일단 목표가를 5,000원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좀 정정해서 드리겠고요. 네. CJENM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그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종합 미디어 커머스 업체이긴 한데 종속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모멘텀도 추후에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재무 구조 개선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계속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4분기 때 일단 지금 영업이익이 5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의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준다 한다면 CJENM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계속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적자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주요했던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지금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피플스 시즌에 대해서도 194억 원 규모의 이제 흑자 전환이 좀 발생이 됐고 티빙 역시 가입자 수가 증가를 했는데 음악 부분 매출에 대해서도 역대 최대 이익이 좀 발생해 그 최대 영업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계속 좀 이뤄지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이게 좀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더 좋아진다 한다면은 CJENM은 계속 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JENM까지 상황을 잘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권희 대표님 다음 종목 뭐죠? 예, 아까 유한양행 설명하다 끊겼는데 예, 오스코텍도 같이 보셔야 된다. 네, 오스코텍. 예, 이게 이제 렉나자라는 그 약을 수출했을 때 얀센이 가져갈 때 6:4 비율로 가져갔습니다. 오스코텍이 개발을 하고 유한양행이 인수를 했고 이제 계약권에 의해서 나중에 로열티가 발생되다든지 마일스톤이 지급될 때 6:4 비중으로 봤기 때문에 오스코텍도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25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1차 치료제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HLB가 간암 1차 치료제 선정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네. 주가가 뭐 10조 이상 갔는데 시가총액이 폐암이 간암보다 훨씬 더 시장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짝꿍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로열티 수치에 따른 밸류업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면 네. 지금 가격은 못 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 이게 바이오 투자를 단순히 그냥 너무 모멘텀으로만 하시면 이런 그런 시기는 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종목이 있고 이렇게 지금 이미 이제 뿌려놨던 것들을 수확하는 시기가 온 종목들을 이제부터는 많이 빠져 있을 때 픽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뭐 5월달 안에 뭔가 결론이 나겠죠.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도 보시면 오스코텍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바닥권에서 그다지 그렇게 많이 안 올라 있습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고 앞으로 향후 다른 이제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파이프라인을 주목하기보다는 이제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스코텍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한양행이 좀 짝꿍으로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유튜브에서 구스키님이 그럼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유한양행 이야기를 주셨는데 유한양행을 68,500원에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면 거의 지금 현재가 비슷한 수준인데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라고 주셨어요. 사실은 목표가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그게 1차 치료제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뭐 전고점 무조건 당연히 뚫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뭐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5조 5천억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폐암 치료제가 더 크다고 시장이 네. 6:4로 나눈다 하더라도 적어도 시총은 8조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이제 5월에 뭔가 결론이 나게 돼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전고점 돌파하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숙기님.
자, 다음 종목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네 번째죠? 예, 동화지질이고요. 동화지질. 이 동화지질은 터널 구착 및 그 지방개량 등의 지하공간 개발 전문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터널 TBM 공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국내 1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한 80에서 90%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그 철도 지하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뭐 GTX든 서울 지하철 등에 대해서도 뭐 쉴드 TBM 공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서 철도 지하 계획을 좀 밝혔는데 우선 정부가 오는 3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철도 지하와 노선과 그 노선과 구간을 좀 정할 것으로 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좀 그 공사가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고 내년 1월까지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서울시에서도 그 철도 지하 기본 구상 용역에 대해서도 3월 중에 좀 발주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총선 전이니까 이슈가 한 번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월 말 때 크게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매집 주체나 그 수급 주체나 그런 내용 그런 부분들이 크게 빠지거나 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인 접근으로 15,000원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화 지질까지 단기적인 이슈 모멘텀이 있을 때 또 수익 실현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 이스페타시스 주셨는데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이스페타시스는 따상님께서 35,900원에 비중이 10%다. 작년에 아마 매수하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그 단기라는 게 일주일을 얘기하시는지 뭐 열흘 얘기하시는지 한 달 얘기하시는지 모르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2차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의 유일하게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AI 가속기 기판을 납품하고 있고 지금 사고 공장 증설 중이고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럼 니네들 이렇게 납품하면서 실적이 왜 안 좋냐라고 이제 주주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는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공장 짓는데 돈 들어갔고요. 사람 더 뽑았고 지금 원래 통신 기판 관련돼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통신 쪽에 지금 6G 얘기 자꾸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AI가 지금 잘 되려면 AI니 메타버스니 뭐 다 결국에는 통신 쪽이 좋아져야 됩니다. 물론 5G에 하도 많이 속으셔가지고 네. 그러신 경우도 있지만 장비는 계속 깔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AI 관련된 거 써보면 굉장히 느리죠. 느린 이유가 대기에 사실은 서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 나갈 때 이스페타시스가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엔비디아 납품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양이라든지 통신 관련된 기판 수요도 점차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 주식이 한미반도체가 언제 뜰지 몰랐는데 갑자기 뜬 것처럼 이스페타시스도 갑자기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랫동안 쉬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갖고 나온 이유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밑밥을 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까지 뭐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재차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지금 다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따상님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예, NHN KCP고요. 네. 이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온오프라인 결제 기업이긴 한데 작년 매출액이 한 9천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출이 18%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PG 거래 매출액을 보면은 오프라인은 감소는 했습니다만 온라인 쪽에 매출이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은 이제 동사가 테무와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아직까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거래 대금이 2023년 거래 대금이 43조 원이었는데 올해 한 48조 원으로 그 거래 대금이 나올 것은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치가 굉장히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매력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수급 현황을 봤을 때도 외국인의 그 2월 달부터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긴 한데 일부 지금 매도가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의 순매수에도 계속 좀 나와줬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급 형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DC바이라는 그 B2B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지금 국내에 런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NHN KCP의 경우에는 2만 원까지 좀 바라보고 접근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HN KCP까지 두 분이 5개, 열 가지 종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